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전에 낮에는 날씨가 되게 좋았잖아요. 이제 오후가 되니까 약간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날씨 너무 좋죠. 요즘 같은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밴드에서도 지금 다육이들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거래대에 내놓고 햇볕 샤워 시켜주고 예쁘게 통풍 시켜주고 물 들여주고 있느라고 다들 우리 밴드 언니들 바쁘시거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물 들이는데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저도 이렇게 분갈이해서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요. 진짜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하는 재미에 홀딱 빠졌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새로 집 찾아준 아이도 있고 얘도 보세요. 홍포도는 제가 집에 있을 때 진짜 가느다란 홍포도 그냥 짝달막한 홍포도를 사서 여기 한 6개인가 7개가 합식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쁘죠? 이 화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아, 화분이 약간 무게가 있어가지고 얘도 얼굴이 좀 꼬질꼬질하죠. 근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자라줄 거라는 거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진 뭐예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쁜 아이들 밴드에서 자랑 많이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 드리죠. 그 선물 누가 가져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밴드 언니들, 동생들, 이모들 하나씩 다 타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제가 예쁜 화분에다가 하나씩 심어주는 재미에 홀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러우 너무 예쁘죠? 러우 색감 보세요. 색감 여기 핑클로비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예쁜 화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과 그 행복감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이렇게 예쁜 다육이 다육이 이렇게 예쁘죠? 여기는 저만의 동산이에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는 저만의 동산, 스마일 동산이었고요. 저의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저의 밴드도 있어요. 밴드로 놀러 오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에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육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예쁜 다육이, 새로 들어온 다육이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같이 보실게요. 다육이 새로운 것과 지난주에 보였던 그 아이들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트윈베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트윈베리가 이것만 남아 있고요. 트윈베리는 5,000원이에요. 예쁘죠? 쌍두도 5,000원. 외두도 5,000원. 요거 합식하신다고 두 개, 세개 많이 사가셨어요. 그래서 요것만 남아있고요. 별의 눈물도 이제 꽃을 보려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꽃이 피면 정말 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른 하나 심어서 물을 줄 생각입니다. 별의 눈물은 10,000원이고요. 이것도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쵸? 마디바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 이렇게 웨이브를 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물 들고 커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마디바는 2만 원입니다. 예뻐질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마디바. 그쵸? 이렇게 웨이브 지고 핑크빛 돌고 꼭지점 찍은 것이 너무너무 예뻐요. 또 그새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옆에는 립스틱이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립스틱 이하는 13,000원. 정말 예쁘죠? 입장수도 많고 이렇게 립스틱은 13,000원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멕시카나라고 해서 치킨이 아닌 다육이가 왔어요. 그쵸? 신기하게 생겼어요. 마디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감이나 입장 두께가 다르죠? 그래서 요 아이는 멕시카나예요. 예쁜. 이름이 예쁜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얼굴은 예뻐요. 입장이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네, 멕시카나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쁘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 아이는 멕시카나예요. 예쁘죠? 무진장 예쁘죠? 얘가 마리드 금인데요. 물을 안 주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됐답니다. 이 아이도 참 매력적이죠? 색감이 아주 예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마리드금, 이 아이는 물을 많이 먹고 자란 마리드금이고, 이 아이는 물을 적게 먹고 큰 마리드금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짤막하니 이뻐요. 그죠? 이렇게.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으네. 그죠? 색깔이 아주, 와, 환상입니다. 환상. 이렇게 예뻐요. 물을 아꼈더니 이렇게 예쁜 마리드금이 됐어요. 이 아이도 예쁘지만, 이 아이도 이제 물을 집에서 조금 줄여가면서 키우면 요 아이처럼 이렇게 된답니다. 예쁘죠? 마리드금.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요. 이 아이는 사천원입니다. 마리드금이었고요. 요게, 이게 뭘까요? 모건 뷰티예요. 꽃이 핀다는 모건 뷰티인데, 지금 요 아이들은 꽃이 안 피고 있어요. 꽃이 이제 곧필 거예요. 그죠? 분갈을 해서 예쁜 화분에 옮겨주면 예쁜 꽃이 피겠죠. 근데 모양은 참 예뻐요. 그죠? 근데 이제 꽃이 곧필 거예요.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흑개리예요. 흑개리. 흑개리. 내가 너무 좋아하는 흑개리. 외두도 좋아하지만 이런 군생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얘가 좀 물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더 예쁜데요.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구가. 이게 진정한 군생 아닐까요? 그쵸? 흑개리 군생 대품도 멋있는데, 이것 보세요. 이렇게 빨간 포트에서 얼마나 오래 이렇게 묵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군생이 되었을까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박스 정리도 아직 못했어요. 제가. 흑개리 얘는 군생이에요. 완전 얼굴 많은. 아이고, 잠깐. 이렇게 예쁜 군생 이 아이 흑개리 5,000원이에요. 너무 좋죠. 지금 날이 어둑어둑해서 자세히 잘안 보이는데 진짜 이렇게 물도 들어가고 너무 예쁜 흑개리랍니다. 와, 자, 이 흑개리는 목대로 크죠. 이렇게 아이고 상처 났다. 어떻게 이렇게 목대로 커가지고 더 멋있기도 해요.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 목대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흑개리예요. 정말 예쁜 흑개리. 요 아이는 군생이거든요. 이렇게 오래 묵었답니다. 예, 슈퍼클론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예뻐요. 뾰족뾰족. 아주 카리스마 짱이에요. 와. 흙도 지금 화분 안에 흙도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화분도 되게 묵직하고 이렇게 지금 꽃대를 다 올려고 하고 꽃대를 좀 잘라줘야 됩니다. 슈퍼클론이에요. 너무 예쁘죠? 얘는 물드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슈퍼클론이 아직은 어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 보면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하고 약간 환엽 쪽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죠? 예뻐요. 슈퍼클론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게 없지만, 슈퍼클론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 슈퍼클론이 뾰족뾰족한 이 손톱을 좋아한답니다. 새카만 뾰족뾰족한 손톱을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가격이었구나. 요 슈퍼클론은요, 가격이 3만 원이에요. 진짜 이쁘죠? 얘가 한, 여기에서 한 일주일만 정도만 더, 물을 들어주고 있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어머, 이렇게 새카매요. 이렇게 뾰족해요. 어떡하면 좋을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슈퍼클론은 3만 원입니다. 젤리 누다가 왔어요. 젤리 누다. 아직 물이 덜 들었는데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누다,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이제 왔어요. 큰 대품은 없고 이렇게 작은 아이를 우선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얼굴이 약간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물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게 막 차돌처럼 땅땅해요. 되게 건강해요. 노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완전 젤리겠죠, 젤리. 노다는 물든 모습이 아주 산딸기 저리 가라예요. 그렇죠? 땡글땡글하니 되게 예뻐요. 완전 젤리죠, 젤리. 이렇게 예쁜 노다는 3,000원입니다. 요거 합식해서 심어놓으면 진짜 풍성하고 이뻐요. 그래서 저도 노다는 합식을 잘 한답니다. 여기 너무 예쁜 애 보세요. 이렇게 예쁜 애가 와있어요. 요 아이 이름 아시죠?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물들었어요. 사라이매잖아요, 그쵸? 사라이매예요. 너무 예쁜 사라이매. 와, 요거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더 클 것 같은데. 와, 세상에. 너무 예뻐요, 그쵸? 이 아이도 좀 이렇게 둥근 화분에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너무 이쁘지겠죠? 사라이매. 이렇게 이쁘게 물들고 있답니다, 사라이매가. 다 얼굴이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사라이매예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뻐요. 사라이매예요. 여기 꽃 피는 다육이가 또 왔어요. 이름이 뭐게요? 야리향이라고 합니다. 밤에 꽃이 핀대요. 얘는 낮에는 꽃이 지고 밤에 꽃이 핀다고 해요. 지금 노란색 꽃이 약간 피고 있죠. 이렇게 저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노란색 꽃도 있고 이렇게 약간 주황색 꽃도 있고요. 꽃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밤이 돼봐야 하잖아요. 얘는 노란색이다, 그쵸? 얘는 약간 빨강색이다. 이게 꽃이 지금 이게 꽃대가 사회파나 미파처럼 생겼어요. 근데 다육이 이름은 야리향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꽃대가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꽃이 만발하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얘도 합식을 해야겠어요. 그죠? 야리향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꽃을 보는 다육이에요. 그리고 앙무가 이렇게 큰 앙무를 데리고 왔어요. 와, 이거 진작에 찾았었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왔답니다. 이 앙무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 앙무. 어떻게 하면 좋아. 키가 너무 커요. 지금도 뚝뚝뚝뚝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앙무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예뻐요. 이 앙무는 3,000원이에요. 너무 이쁜 앙무. 롱분에다가 심어도 예쁘고요. 그쵸? 그냥 작은 화분에 짝달막하게 심어서 키워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예쁜 색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늘어지는 게 싫다 하면 예, 적심하시면 더 예뻐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라탐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제가 좀 물을 지금 안 준 지 꽤 됐거든요. 예쁘게 물든 모습을 보고 싶어서 물을 좀 아끼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쁘죠? 라탐. 라탐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예쁜 색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너무 예뻐요. 이거 물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얼른 분갈이 해서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뻐요. 지금은 물을 안 줘가지고요. 지금 얼굴이 너무 꾀죄죄해요. 이거 얼른 물 줘야겠어.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라탐이에요. 노라탐. 요 아이는 10,000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얼른 분갈이해서 좀 세수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라탐이에요. 꽃이 피는 룬데리가 왔습니다. 룬데리 진짜 많이 찾으셨는데 이제서 왔어요. 지금 이 룬데리가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꽃대가 마구마구 올려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꽃이 필까요? 지금 모두 다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여기 살짝쿵 꽃이 보이려고 하시죠? 이렇게. 예, 이거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 거 생각하면 와, 진짜 환상이다. 그쵸?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룬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다 두 개씩 있어요. 쌍두 룬데리. 꽃도 쌍두.
얼마나 이쁠지.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거 한 일주일 사이로 꽃이 필 것 같아요. 빨리 꽃 보고 싶다. 룬데리, 예쁜 꽃을 피는 룬데리는 4,000원입니다. 아, 좀 큰 젤리카시오페가 왔어요. 기존에는 작은 젤리카시오페만 있었는데 이제는 좀 크죠. 얼굴이 되게 커요. 몸집이 커졌죠. 너무 예뻐요. 얘도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젤리카시오페아예요. 얘도 또 입장이 또 다르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실생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실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다 다르다고 해요. 얘도 되게 멋있죠. 젤리카시오페아는 작은 아이 제가 만원에 팔았었는데 요거는 2만원짜리가 왔어요. 너무 예쁘죠? 어떡해요, 어떡해요. 너무 예뻐요. 젤리카시오페아. 와, 물도 들어주고 얘는 좀 완전히 뾰족뾰족 완전 카리스마 짱이에요. 와, 라인 꼭지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뻐요. 얘는 젤리카시오페아였어요. 얘는 당선이 이렇게 꽃피는 당선이 몇 개 좀 남았네요. 얘도 꽃이 예쁘죠. 얘도 꽃부는 다육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다 노란 꽃만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피고 지구를 반복하고 있고요. 얘는 아직 안 폈어요. 이제 꽃대를 터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꽃부는 다육이라 참 멋있죠. 너무 예뻐요. 얘는 당선 5,000원이었고요. 여기 화이트 콜로라타가 몇 개 더 남아있어요. 는 12,000원이고요. 이렇게 그새 한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주고 있답니다. 예쁘죠? 완전히 핑크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죠? 화이트 콜로라타라고 합니다. 아우, 예뻐라. 세상에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주고 있으니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화이트 콜로라타였어요. 네, 왔습니다. 핑크 앙무가 왔습니다. 아, 이거 봐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잠시만요. 바닥에 좀 내려놓고. 목대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머, 얘는 왜 이래. 완전히 나무가 됐어요. 그쵸? 이렇게. 와, 진짜 이쁘다. 아, 너무 예쁘다. 그쵸? 얘는 핑크 앙무. 전보다 가격이 좀 내렸네요. 이번에 갔더니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예뻐요. 이 아이는 핑크 앙무 2만원이에요. 이렇게 목대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아이고, 꺼내기도. 와, 얘는 진짜 괜찮다. 아, 이렇게 예뻐요. 핑크 앙무 색깔이 아직은 물이 안 들었는데요. 얘가 완전히 핑크로 물들죠. 이렇게 핑크로 예쁘게 물들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 아이 핑크 앙무예요. 와,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제 앞으로는 더 핑크로 물들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마일이가 새로 들어온 다육이도 보여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도 같이 보여드렸어요. 이번 주는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주까지 날씨가 좋아서 다육이 택배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스마일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예,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스마일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월요일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